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이 관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파악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항상 연구하고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됩니다. 오마이걸 비니는 올해 22살입니다. 비니 씨 얼굴은 모습입니다. 비니 씨를 제가 기럭 이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기럭 이상으로 판단을 내렸냐면 바로 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령 관상을 잡는데 눈이 축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럭이 눈은 어떤 눈이냐면 눈이 둥글죠.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죠. 안광이 빛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 빛이 강렬한 게 아닙니다. 미미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서글서글합니다. 온화하고 선합니다. 초식이죠. 조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 눈하고 전혀 틀리죠. 또 기러기는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목이 길고 다리는 좀 짧고요. 제가 이눈 때문에 기러기 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비니 씨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좀 둥글면서 눈이 서글서글하고 안광에서 미미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기러기 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얼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쁘죠? 관상을 살피는 데서는 이 삼정오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니 씨 역시 삼정하고 오학이 조화 균형을 맞습니다. 삼정이란 것은 상정은 머리털 난 데서 눈썹까지가 상정입니다.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가 중정입니다. 가운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정, 말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상정은 15세에서 30세의 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정은 31세부터 50세까지 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정은 51세부터 죽을 때까지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삼정이 균등하고 오화, 이 말을 남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광골, 동학하고 서학입니다. 그 다음에 턱이 북학입니다. 그리고 코는 중앙 토산입니다. 삼정하고 오학이 조화 균형을 맞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부가 좋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운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기운이 맑고 깨끗하면 그렇게 일평생 살아갑니다. 기운이 칙칙하거나 악하거나 강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니 씨는 전체적인 기운이 청수지상입니다. 청은 맑고 수려한 관상이란 뜻이죠. 기운 자체가 맑고 수려합니다. 그리고 비니 씨를 기럭 이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럭 이상은
성격이라든지 운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러기상은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그리고 비니 씨처럼 이렇게 눈이 크고 이런 분들이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또 직업으로는 주렵이나 예체능에 종사하게 되면 빛을 봅니다. 또 기러기상을 쭉 보면 그런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는 기러기가 철새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이 기러기상이 품수가 떨어지게 되면 품수라는 것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있다 그러면 도자기에도 상중하가 있죠. 무슨 물건이든지 상중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나눠지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눠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품수가 높게 되면 부귀를 누리고 품수가 떨어지게 되면 기러기상들이 그렇습니다. 일생 고생하는 그런 관상입니다. 비니 씨는 품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앞으로도 빛을 볼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난 주의할 게 이분 역시 이성간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하면 됩니다. 오늘은 비니시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